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돈 버는 신용카드 사용법. 자, 먼저 첫 번째는 똑똑한 카드 결제일이 있어요. 25일. 월급 25일. 25일. 네. 월급 날? 월급 들어오는 날. 아, MBC 월급 날은 모릅니다. 제가. 25일. 25일. 저는 1일 날 나갑니다. 1일.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? 한 달 동안 다 쓰고 1일 날 딱 되는 날 결산을 딱 해줘야 돼요. 1일 날 나가야 그 달 아끼게 되더라고요. 아~ 네. 시작할 때 나가야 그 달 아끼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. 똑똑한 카드 결제일은? 결제일 15일로 지정! 네. 25일 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제하는 날인데 그렇게 되면은 한 달치 10, 그 전달 모두 사용분이 아니라 전달에 뭐 예를 들어 뭐 15일부터 다음날 뭐 14일까지의 금액이 되니까 두 달이 합쳐진 금액이 그 다음 달 25일에 나가는 거잖아요.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달 1일부터 30일까지 통째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15일로 결제일을 바꾸는 게 한 달에 얼마 썼는지 알 수 있으니까 네, 그래서 맞아요. 15일에 하라는 뜻인 맞아요, 것 같아요. 정확해요. 맞죠? 네. 모르겠다.